안녕하세요, 권현서입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누구 찍을지 결정은 하셨나요? 후보들의 면면을 보고 찍으시는 분도 있고 뭐 정당을 보고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지방선거의 이슈는 후보들이 전과자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이 7,531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36%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후보 등록한다고 다 당선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 중에 걸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6월 1일 선거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당선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무투표 당선이라고 해서요, 선거구에서 정해진 선출 인원보다 적거나 딱 그만큼의 후보가 등록이 돼 있으면 선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당선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무투표 당선인이 494명인데요 그 중에 40%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근데 이 꽃밭이 언제부터 전과자들의 놀이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이 제목을 한번 저희가 뜯어보면 전국에서 동시 한꺼번에 다 같이 지방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지방선거의 역사를 보면 이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지방자치라는 게요, 1990년대에 부활을 했습니다. 원래 1952년에 투표로 광역의원을 뽑고 기초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 행태가 있었지만요, 군부제로 넘어가면서 임명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1990년대에 부활을 하면서 1991년도 3월에 기초의원 선거를 했고요, 6월에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1995년 지자체장도 선거로 뽑자라고 법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뤄진 겁니다. 1995년이 1회고요. 그 이후 4년마다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4년이냐고요? 지방선거로 뽑힌 사람들의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근데 임기가 4년인 분들 또 있으시죠?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 거치면서 이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인 정당을 중간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봐야 할 거는 2006년에 있었던 제4회 지방선거인데요. 제4회 지방선거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기초의원 선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기초의원을 중선거구제로 바꾸고요,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바꿨고, 그리고 비례제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선거구제였는데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안에서 한 명만 뽑는 거고,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안에서 두 명에서 세 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명까지 뽑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꾼 거는 균형과 견제를 잃어가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두 명에서 세 명까지 뽑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었죠. 지금 우리 지방선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정당에서 공천만 되면 당선이 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죠.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방선거에 어떻게 전과자가 출마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과자가 뭐 36%다 40%다 하는데 경미한 전과자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전과자 유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많은 전과를 가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14범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전북의 군산시장으로 출마를 했고요, 한 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이런 전과 등이 14개가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부산 진구
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뭐 이런 것들 전과가 한 14개 있으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후보의 전과는요, 음주운전 및 치상이라는 겁니다.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분은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도 있습니다. 이 분도 경남 고성군 기초의원에 출마하셨고 공천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투표라는 게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전과가 있는지 아닌지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면 전과를 기준으로 없는 분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 지역에서는 후보 모두가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산군인데요. 민주당 후보는 도박, 위증교사, 국민의힘 후보는 상습 도박, 위계 공무집행 방해, 나머지 후보들도 각각 전과가 5개씩이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왜 정치판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천을 받는 과정은 어떤 법규에 따라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당마다 당원 당규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시도당에 마련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경선 등을 통해 가지고 공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서만 결정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중앙당으로 올라와서 그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하고 당대표가 선관위에 추천을 하는 형식으로 공천을 받습니다. 공천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는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한다거나 그 지역에 마땅한 사람이 없거나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할 때, 그럴 때는 전략공천을 받기도 합니다. 전과자들이 공천을 받는 원인은 저는 결국 정당에 있다고 봅니다. 정당 공천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정책보다는 정당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이 정책 개발보다 공천을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줄을 서고 이해관계로 얽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법무부 자료에 보면은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 사범이 된 사람이 11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와 2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조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역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조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고 광역의원인 것입니다. 내 선거를 도와줬던 기초의원 과 광역의원을 다음에 공천을 안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우리 사회 발전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라는 게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을 견제를 하라고 만들어 온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의 정당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견제의 역할보다는 유착의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 36% 정도가 전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38%가 전과자였고요. 2020년 총선에서는 35.7%가 전과자였습니다. 매번 비슷한 수준으로 출마를 했던 건데 이번에 유독 더 이슈가 된 이유는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때문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전과자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루아침에 대선 후보로 된 것이 아니고요, 지방선거를 세 번을 거쳐서 그것도 당선이 돼서 차근차근 올라오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이야말로 기초자치 단체장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전과는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근본적으로는요, 정당의 현립 요건을 좀 개선을 해서 지방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 선거는 90% 이상이 무소속이 당선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사람들 사이에 인지도 높은 사람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의 설립 요건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 정당의 설립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당법 제17조에 따르면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완화해서 지방 정당 창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기재해 놓고 홍보물도 각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벽보에서는 본인들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정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로 얼굴, 그리고 정당, 번호, 아니면 본인이 뽐내고 싶은 학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물의 정과 기록, 그리고 재산 기록, 이런 것들을 선거 투표소 앞에 비치를 해 두자는 겁니다. 적어도 투표소까지 오신 분들은 후보의 이력과 정과 경력,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서 아, 이 후보는 믿어도 되겠다, 아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출마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투표를 하는 것은 저희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 선거에서 일꾼을 뽑을지 아니면 사기꾼을 뽑을지 선택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